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두 번째 성경 강의 주제는 전과 마찬가지로 제2강에 대한 수정판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순교와 부활의 상관관계입니다. 세상에서 알고 있는 순교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순교는 전부 다 육적 순교입니다. 그래서 육적 순교는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고, 영적 순교라야 성경적인 순교가 되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한 건지 관련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순교는 위하여 죽을 순 종교교자입니다. 즉 종교를 위하여, 즉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활은 다시 붙자 살활자,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랍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도, 그리고 선악과 먹고 죽게 된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다시 영생하게 된다는 생명과일도 영적 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육적 과일을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손을 들어서 따먹으면 영생할 거 하노라는 과일이 있었으니 그것을 생명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따먹는다, 사과나 배처럼 육적 과일을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지만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도 부활도 영적 순교요 영적 부활이 되어야 성경적인 것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육적 순교로 육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순교와 부활의 상관관계를 말하자면 영적 순교가 선행되어야, 그러니까 먼저 영적 순교가 있어야 영적 부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순교되어 없어져야 무엇이 부활되는 것인지 관련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순교하였다고 명시하였고, 신라에서 불교 도입 과정에서 죽은 이차돈 성생을 순교자라고 하였으며, 이시조선에서 천주교 도입 초기에 목베인 받아 죽은 김대근 신부에 대해서도 순교자라고 하며 그 공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레위기서 17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으니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요 빛은 성령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즉 말씀 니꼬로 생명, 생명 니꼬로 빛, 빛 니꼬로 성령, 즉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마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의미해 보면 살아있는 사람 속에, 그것도 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했고, 생명 자체가 성령적 하나님이며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해놓았으니 그 육체가 죽게 된 것을 순교라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치에 어긋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육적 순교는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어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자가 되어 지옥 중에서도 아래목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명백한 이치적 개념을 올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치적 오인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성경이나 불경 등 종교 경전의 말씀은 전부 다 영적인 것인데 오히려 오로지 육적으로만 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 즉 천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관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영적 순교를 의미하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내용은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및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내용에서 천국에 들어갔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적인 의미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등장합니다. 볼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0.0001%라도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신 얼굴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 역시 동일한 결과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과 마귀의 영이 되는 사망권세를 잡고 있는 욕심의 두 가지가 있으며, 마귀의 마음인 욕심이 없어져 하나님을 거듭났으니 하나님 된 것이요. 천국에 들어갔다가 되면서 양심과 욕심 중, 욕심의 둘 중 하나가 없어졌으니 둘 다를 가진 자보다는 가난해졌고, 더러운 욕심이 없어졌으니 청결해진 것이요 순교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이슬은 빛나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이 이사야서 26장 19절은 구세주의 소명이 적혀있는 구절이라고 지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왜 오시느냐, 구세주 오시는 목적이 바로 적혀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26장 19절이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맨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오시며, 빛난 이슬을 들고 한 번이라도 구세주 오신다면 죽음이 만연되어 있는 이 땅에서 죽음이 싹 없어지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하는 것은 죽음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오는 목적은 이 땅에 만연된 죽음을 없애고 전부 다 생명체를 전부 다 영생체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기 보면은 구세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존재는 누구냐?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친지 가족에 죽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얼굴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 잘못된 주장인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진다. 언제? 맨 나중이라는 때가 되면 죽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맨 나중에 언제 우리 인간 세상에 찾아올지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년이 2023년입니다. 2300년에 올까요? 아니면 2500년에 올까요? 그러나 그 정확한 해는, 때는 말은 못하겠지만 맨 나중은 어떤 개념이냐? 현 시점에서 5분 뒤도 나중이요, 5년 뒤, 500년 뒤도 나중이 됩니다. 그러나 맨 나중이라면 더 이상 미래로 넘겨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마지막 라스트 타임, 라스트 포인트, 말세가 바로 맨 나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없애는 존재는 구세주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빛난 이슬을 가지고 죽음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죽음을 없애는 구세주는 언제 온다? 맨 나중에 말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주인공은 구세주를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못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죽음을 무엇이 삼켜버린다? 이김이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삼켜버리면 그 삼켜버린 직후에는 아예 이 세상에서 죽음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삼킨다? 이김이 사망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이 이김은 이스라엘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일소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해서 질 수가 없겠지요. 하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상을 내리기 위해서, 이름을 상을 주상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저어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긴 자라는 말이, 이김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를 찾는 대목이 일곱 군데나 등장합니다. 그중 한 곳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만국이라면 온 세상 전체를 통틀어 일컫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왕들을 다스리는 왕중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중왕은 바로 구세주를 일컫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등장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벽별은 금성이나 효성을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구보다 훨씬 큰 별입니다. 그렇게 큰 별을 사람에게 주면 사람은 오징어처럼 납작해지겠죠. 그러니까 실물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새벽별이라는 의미의 존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이긴 자, 즉 왕중왕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피를 갈고 뭐 산삼을 백불이 캐묵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죽음이 사람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을 설명한 것입니까? 죽음이 없어진 그 이후의 세상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겠습니까?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음이 없어질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의 종교단체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무엇을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극락에 간다고 그렇게 주장들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엉터리 말인지를 이 역시 이것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의 성경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지고 심지어 죽기를 원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육체가 죽은 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교든 부활이든 둘 다 사람의 몸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종교를 위하여 무엇이 죽어야 죽음이 없어지는지를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면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책에
안내되어 있는 영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즉 영생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함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 외에는 영생의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죽지 않는 영생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우리 인간세계에 도입된 지 수천 년이 지났건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을 얻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요기서 5장 39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가 적혀있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것에 받쳐서 넘어질 뿐이지 절대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한 번 태어난 생명체가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없을 묵자, 다할 궁자, 꽃화자. 다함이 없는 꽃, 저 영생화라고 이름을 바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의 꽃이 무궁화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구세주가 단군 할아버지의 후예 가운데서 출생하도록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꽃이 무궁화라는 그런 영생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궁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지면 죽지 않는 영생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말씀이라고 합니다. 영적 말씀이라면 마음적 말씀, 즉 심적 말씀이라고 바꾸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양심적 좋은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욕심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순교되어야, 즉 없어져야 다른 하나가 부활된다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없어져야 할 마음은 당연히 욕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순교되고 나면, 저 없어지고 나면은 남은 양심이 그 사람의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 양심은 좋은 마음이요, 좋은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일컬음이요, 욕심은 생명을 죽이는 마음으로서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은 사망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라고 기록되었듯이 욕심은 바로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영임을 알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조상이 되시는 아담과 해와는 죽음을 모르는 존재인 하나님이었으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게 되었다는 기록이 창세기 3장 3절에 등장하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을 모아보면 욕심 니꼬르, 죄 니꼬르, 사망 니꼬르, 선악과 니꼬르, 마귀.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불러들인 과일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는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곧 마귀라고 기록되었듯이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마귀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을 죽이는 원인이 욕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욕심은 무엇이 부립니까? 이 질문은 승리의 제단에 계시는 참 구세주 되시는 이긴 자이신 동방의인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던지신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바로 욕심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부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죄가 되니 나라는 주체의식은 그 욕심의 뿌리가 되므로 원죄요, 원죄는 또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창세 이후 처음으로 죽음의 원인이 이 말씀과 함께 밝혀진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그 병을 뿌리부터 치료할 수 있는, 즉 근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병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걸려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그 병을, 죽음이라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구세주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이 승리재단에 계시는 동방의인의 말씀에서 밝혀졌다는 것은, 동방의인이 바로 단군 할아버지 후손 가운데서 출현한 왕중왕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인 앞으로 열국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9절에. 또한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는 주의 일선은 빛난 일선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구세주가 나타나면 죽을 인생들에게 빛난 일선을 부어주실 것이요, 그 일선에 의해 땅에서 죽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소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귀의 마음인 욕심이 순교되어야 없어지고, 순교되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하게 채워진 존재가 하나님으로 부활이 된 구세주이며,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1절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밝혀놓은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세주가 출현할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 이사야서 41장 4절에서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였어, 나중에 나타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나중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하여 맨 나중, 즉 말세에, 구세주는 말세에 출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세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명시된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쉬시게 되는 안식일이며, 그 안식일은 또한 인류 역사 7000년대에 이루어질 지상천국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으로서 순교와 동시에 부활이 잇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나는 욕심이요 가짜 나요, 그리고 부활이 될 나는 양심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진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양심인, 양심이 하나님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제3강 주제는 성경과 구원론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